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. 네 말대로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. 인간들이 하는 찌질한 짓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. 너무 화나. 화가 나 미치겠어. 사랑하고 있다고 인정해줬어. 그럴 필요까진 없었잖아.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왜 그것뿐이었을까? 그럼 할 일 한 거야. 화낼 것도 분할 것도 없어. 안 낸다. 너만 허락하면 하백 그놈 반 죽을 만큼 때려줄 텐데. 그러기만 해봐. 어련하시겠어요? 가만 있어. 가만 있어! 왜? 잘안 돼? 딴 걸로 구해줘? 마네킹으로 구해줄까? 브래드 피트 닮은 걸로. 그런 게 있어? 있지. 너 얼굴 보잖아. 쟤는 취향이 아니라 뭐 감정이입이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? 그럼 뭐 바꿔볼까? 내키진 않지만. 왜 웃어? 아니, 너 진짜 그런 걸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? 바보야, 문제는 너라니까. 남배우들은 문제가 없어요. 문제는 너라고. 널 사랑하게 해야 하는데 널 무서워하게 하잖아. 너 진짜 혀를 얼려서. 자, 남배우가 이랬어. 이때 너한테서 너 키스하기만 해봐. 혀를 얼려서 부셔버릴 거야. 같은 협박을 느낀다면 걔가 하고 싶겠니? 뭐? 그래, 이런 기운으로. 알았지? 입은 닫고, 19금령은 아니잖아. 너 요즘 내가 너무 봐준 것 같다? 연습 상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. 마네킹보단 내가 낫지.